대동과 칠흑의 기사단은 얼음 왕관 성체 관문을 습격한 후 스컬지 대규모 공격을 거부하려 준비합니다. 우리 임무는 좀 더 까다롭지만 중요하긴 마찬가지다. 리치원이 정문으로 주위를 돌렸으니 우리는 옆으로 들어가 정보를 찾도록 하자. 그를 완전히 영원히 끝장낼 수 있는 정보만이지. 정찰전의 보고에 따르면 리치원은 얼어붙은 왕좌 바깥쪽 투영의 전당이라 불리는 곳에 자기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한다. 영웅들이여, 그곳이 우리 목표다. 이 저주받은 곳을 쓸고 지나가면서 투영의 전당으로 가는 길을 찾겠다. 이곳은 뭔가 귀중한 것이 전당 안에 있을 거다. 어둠의 여왕이 지켜보겠다. 서둘러라. 혼돈 뭐
먹어치워라. 영원히 남겨지는 걸 막을 수는 없다. 너희는 그저 시간을 조금 늦췄을 뿐이다.